방송인 홍진경이 사과와 함께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의 홍진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출연 논란에 입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는 홍진경이 고 최진실의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가 출연한 홍진경 이모와 최환희 준희 남매의 조촐 파티라는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그러나 공개 직후 일부 네티즌들이 최준희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냐며 이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죠. 과거 최준희는 2016년 12월에 학교폭력에 가담했고 그 사실을 페이스북과 에스크에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폭위까지 열렸고 피해자는 자퇴했었죠.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논란 끝에 홍진경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며 다른 게시글 댓글을 통해 사과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홍진경은 댓글을 통해 이번에 업로드된 환희 준희와 함께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들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환희가 가수로 데뷔를 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환희의 신곡을 내 채널에서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그런 생각에 치중한 채 촬영을 하느라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놓쳤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런 나의 부주의함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며 우리 모두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 단어, 나도 그 단어를 혐오한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모두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단어의 편에 서서 미화시키고 무화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홍진경은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최준희는 왜 학폭 저지르고 인성질 해대서 이모까지 욕먹게 만드냐 진짜. 영상도 삭제하고 사과도 하셨으니 홍진경씨한테 너무 몰아하지 말자. 출연시키고 싶으면 앞으로 준희 빼고 환희만 출연시켜주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